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윤입니다. 이번에 저희가 마닐라에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.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밴드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멤버들하고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우리 공연을 하러 가는 김에 여행을 한번 가보자. 그래서 저희가 공연과 여행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제가 팬분들한테 약속을 했었어요. 콘서트 때 새로운 노래를 꼭 들려드리겠다.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곡을 작업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남는 시간에는 틈틈이 곡 작업을 해야 돼서 정말 싫지만 작업할 장비들을 지금 싸고 있는 중인데 간단하게만 보실래요? 이게 바로 지금 제가 싸고 있는 짐입니다. 이거는 가서 작업을 해야 될 건반. 이거는 노트북. 오디오 카드. 가장 중요한 이 스피커. 스피커가 있어야 귀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저는 다시 열심히 짐을 싸겠습니다. 가시죠. 필리핀. 정규 형 진짜 마피아 같다. What did you say? 네, 짐을 소개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가방 하나, 그리고 이거 하나, 그리고 여기 이 가방이 또 하나 있죠. 필리핀 솔레오 리조트에 저희는 가고 있습니다. 지금 매우 배가 고파요. 그 필리핀은 제가 좋아하는 파큐아오의 고향. 파큐아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완전 잘생겼네요. 규형. 예, 어디 킥복싱 하는 사람처럼 생겼네요. 이게 누굽니까? 누구인가? 무슨 년이네요? 누구인가? 여기 킥복싱 하는 사람 또 있네요. 예. 비행기 안에 왔습니다. 식사. 가벼운 식사와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. 비빔밥이 있네요, 비빔밥. 나 비빔밥 먹어야 된다. 정규령이랑 저랑 좌석을 붙여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빵! 드디어 마닐라에 도착했습니다. 빨리 나가보고 싶어요. 마닐라 시내를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. 저희가 공연하는 곳 솔레오 리조트. 진짜 멋있다. 저는 방에 들어왔습니다. 여기가 제가 묵는 호텔 룸입니다. 여기는 벽에 그림도 있고, 들어가면 여기는 화장실. 저는 여기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. 저희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오빠가 픽하신 건가요? 나는 치킨 아도보와 카레 카레를 먹겠습니다. And rice.
아, 오랜만에 영어 쓰니까. 영어 간대. 필리핀 떡볶이 맛있게 먹겠습니다. 지금은 뭐 하러 가는 중이시죠? 오빠들. 밥 먹어요. 뭐요? 아, 뭔데요? 싫어요. 아니, 이 오빠들이. 여러분, 오늘 설 무대인가 봐요, 오빠들이. 지금 리허설 중입니다. 잠은 잘 주무셨어요? 한 4시에 일어났나? 이제 일어나고 밥 먹고 바로 왔습니다. 오늘 리허설 하기 전까지 오빠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. 순탄치 않았는데 오늘 공연 어떠실 것 같아요? 뭐 다른 사람들이 순탄치 않았던 거지 저는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전 순탄하게 하겠습니다. 빨리빨리 해. 다들 왜 이렇게 느려? 헤이 헤이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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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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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공연 어떠실 것 같아요? 저는 함부로 예측 안 합니다. 막상 돼봐야 알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어요. 방금 아까 거의 오빠 예수님처럼 빛났어요.